안녕하세요. 저는 보시다시피 아기야 아야기야 틱장에서도 짝 음성틱 짝 운동틱을 둘다 가지고 있는 짝 둘의 중국은 환자인데요. 전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살다가 나 전주는 처음 와봐. 저도요. 전주는 처음 와봐가지고. 형님은 전주 자주 오셨나요? 전주에 왔습니다. 전주에 왔다. 이번 주 말고 전주에. 그러니까. 오늘은 뚜렛 한쿠스틱을 만나러 갑니다. 얼마 전에 이제 뚜렛 한쿠스틱이 화제가 더 되신 게 이제 아인 뚜렛이라고 한동안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 네,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이분은 뚜렛 환자인데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칠 때만큼은 이제 집중을 하니까 뚜렛이 안 와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화제가 되신 분이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제 본인이 뚜렛 환자라는 것을 다 인증하고 그런 것도 보여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래도 나름 반응 좋아서 여러 가지 막 브이로그도 올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는 목적은 이제 뚜렛 환자들을 위한 그 같은 이제 증상을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한 노래를 좀 즉흥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 도착했는데 저 어디 계신가요, 혹시? 알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 계시는데 그런 차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송 중이에요. 유튜버 한코스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실제로 보내주셔서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좀 먼 길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예. 아니, 1년이 딱 됐네요. 아니,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잠만 잤는데. 진짜. 아, 그래요? 도착하니까. 뭐 타고 오시죠?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예. 아이자. 와, 나 라이브 나오네. 나지 아이고 형님들 오시기 전에 이거 촬영하고 싶었나 그랬나. 이게 무슨 촬영이에요 이게? 액자 아 이거 액자 공연 멤버들인데 아 액자 액자 여기에 그러면은 한 아 여기 우유빛깔 한 장면 아 네 그게 재밌네. 와우 여기도 살려주면 안 돼 한번? 아 진짜? 나와. 우유빛깔 한정현을 이제 여기 해가지고 내가 여기 사람이다. 네 여기 제가 한정현. 아니 뭐야 이거 엄청 잘 돼 있다. 와 기타 진짜 대박이다. 내 드럼도 있고.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계속 공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네. 네, 정기 모임도 하고 안 좋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도 하고. 우와 대박.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제 앱자.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앱자. 아프리카 TV죠. 아프리카 TV입니다. 앱자.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튜버 뚜렛 한쿠스틱이라고 합니다. 아오. 앱자. 만나서 반가워요. 아 요새 보니까 뭐야 유튜브 활동하면서 뭐 어제 Q&A 보려고 막 그랬는데 반응 개좋더라고 진짜. 반응 좋았죠. 예. 그래서 26살이고 현재 뭐 하고 계시는 이게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일단 백수긴 한데 네. 아야 집중을 하면 없어지는구나. 갑자기 잠깐 제조업체에서 일을 했어요. 아야 아야 그때 용접을 해가지고 용접 아야 할 때도 집중해야 되잖아요. 딱 막 시작 하고 싶어. 아야 하면 쓰고 비슷하게 아야 아니 비슷할 때 티가 안 오는데? 다시 한번 비슷해 봐야지. 아니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겼었잖아요. 액자 맞죠.
근데 올해 아임뚜레 활동하는 거 보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일단 그 사람이 영상 올리는 거 보면 저는 심하잖아요. 제가 보는 아임뚜레는 심했고 진짜잖아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 처음에 뚜레 판다조차 믿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힘이 많이 됐어요. 이런 식상에서 뚜레 정도는 되게 심하는데 유튜브나 뭐 이런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는구나 느껴서 그게 동기부여가 됐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데 결국 그 사람도 연출이랑 커뮤니티 그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거짓으로 설명되면서 신뢰감이 많이 컸어요. 실망도 하고 실망할 건다 하고 화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유튜브 이미지 거짓말 유튜브에 욕은 안 썼어요. 그 사람 커뮤니티 글이나 그 사람 글에 댓글에 욕은 안 했는데 집에서 이제 소문이 엄청 했죠. 진짜 개새끼다 이러면서 너만 욕 10만 원 다 했죠. 소고기 먹으면 좀 나아진다고 그래서 일상 그리고 집에서 뭐 노는 거 밖에서도 노는 거 그럼 브이로그들이 이제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스님 완벽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나 집중해야지. 저희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사가 들어가서 좋겠어요? 뚜레 환자를 알게 아는 사람들한테 주제는 희망적인 내용을 좀 하고 싶긴 한데 좋죠. 희망과 용기 그리고 흔들지 말라고 그 위로해주는 가사. 일단 그러면은 몇 가지만 적어봅시다. 뚜렛을 겪으면서 진짜 제일 진짜 이거는 속된 말로 이거 진짜 개 짜증난다. 이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상황. 기사는 아까 여기 아래 소원마트에서 꿀물 한 잔 하나 샀는데 취객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누구? 취객. 취객. 제 옆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쳐다보다가 장애 있어서 그래요. 하고 뒤돌았거든요. 근데 더 뒤돌아 그분이 오히려 더 뒤돌아가지고 그만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이제. 사람들의 시선들. 그죠, 나쁜 시선이지. 나쁜 시선들. 그리고,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그래, 환자한테 또,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저번에, Q&A 영상 때 올린 것도 그렇지만, 특정인 그리고, 뚜레 정도는 알고 있는 환자분들께 한 말씀, 주제 넘지만,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한 가지 있어요. 숨지 말자. 숨으면 오히려 이건 사회생활도 더 힘들어지고 용기도 바닥이 되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좀 떨어져요. 제가 워낙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나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밖에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다. 당당하게. 생존해보게. 네, 숨지 말고. 일단 후렴은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너의 맘을 보여줘.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쉽진 않지만 나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해볼게. 그러니까 너 진짜 잘 친다, 진짜. 보여주면 잘 쳐.
야, 아야, 네, 좋은 거 같아요. 약주, 야, 제가 가운데로 리듬을 잡았죠. 아야, 야, 야, 숨지 말고 느낌 딱 좋다. 약주, 제목 숨지 말고 느낌 좋은데? 괜찮죠. 짱,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해하지 못한 시선, 이해받지 못한 시선, 이해. 아, 무슨 일이죠? 불러. 형 무슨 일이라고 대쳐주세요. 야, 아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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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 야! 암튼! 야! 암튼! 야! 암튼! 자, 일단 첫 발! 첫 번째 판! 들어갑니다! 암튼! 적활! 준비하시고! 암튼! 짠! 근데 리필이라서 준비하게 쏘세요. 이렇게 지금. 아하! 아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남자 한 판 쓰라고! 아니, 아니야! 암튼! 연습만 한 판이야! 한 판! 한 판! 엄마는 그 사람 그냥 아자 그날까지. 어? 아하. 마지막에 전 마지막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편 지겠는데요 이거? 아니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오케이. 오! 점수는 13점. 아. 이게 아닌데. 오케이. 점수 잠깐만. 7점. 점수 7점이요. 뭐 좀 두 배 아니야? 아, 3등이야? 야, 3배. 자, 다음 점수가 12점. 아, 저 윗? 야, 11점. 아, 야!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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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다시. 두 번째. 12만 구독자의 유튜브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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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이게 곱하기 3개야, 뭐야. 대박. 두 배 아니야? 초록색? 아, 세 배. 저거 아니지, 세 배. 세 개. 오! 아, 또 쳐야? 아! 3분의 18은 21점. 아! 오케이, 몇 점? 19점. 야! 아, 19점. 아, 야! 아, 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야! 야! 야. 아직 뭐 먹을 거야? 야지 안 돼? 아직 뭐 먹을 거야? 아니야, 그쵸! 브라보랑 월드콘. 야! 어, 일단. 그리고. 밥 한 번. 메로나만 있으면 되네, 이제? 네. 야! 새끼야!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날 아야 아야 앉아 야야 아야 아 있는 노래 보여줘. 어. 아야 세야 아야 자 시작할까요? 아야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있는 너를 보여줘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있는 너를 보여줘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